NK나우 전태우입니다. 대북전단을 구실로 갈수록 거칠어지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과 불순 도서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불법 영상물과 불순 도서는 한국과 외국에서 보는 드라마와 영화, 책들 같은 정보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쳤음을 표시하는 정부 인증이 부착된 CD와 DVD만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DVD, USB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주민은 수용소에 수감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6.27 상무를 통한 비사회주의 그룹과의 역할을 한 계단 끌어올리는 데 대한 김여정의 방침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6.27 상무란 2013년 6월 27일 당시 노동당 제1비서였던 김정은이 불법 영상물 척결에 대해 지시한 날짜에서 따온 명칭으로 북한 전역으로 불법 영상물 척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김여정은 이번 지시에서 불법 영상물과 불순 도서들이 주민들 속에 자유와 바람을 불어넣어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며 내부에 만연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불순 동영상과 서적 등을 두려워 유포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말고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 유린까지 자행하고 있네요. 북한이 심각한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약을 자체 생산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의약품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으로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물적, 인적 기반이 상당히 붕괴했기 때문이죠.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심각한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임상시험, 약품 개발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현실적인 지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북한 당국의 지시는 전문 공장에나 있는 반응장치 같은 설비 기구를 병원 자체로 제작해 설치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때문에 병원 담당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당국은 설비와 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병원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NK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